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문 주니어 보딩 스쿨의 하나인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카디건 마운틴 스쿨 소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카디건 마운틴 스쿨 좋은 학교니까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특성이나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와서 카디건 마운틴 소개를 갖다 올렸었던 그게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제가 올렸던 글 중에서 어떤 보딩 스쿨의 그 문구가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요. 한국 부모님 코리안 페런츠 어소시에이션 그 부모님들께서 그 카디건 스쿨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카디건 스쿨에 대해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견해의 그 커멘트가 이슈가 돼가지고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대한 입학 담당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와서 저 블로그 글을 수정하라고 막 나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면 그 당시에 그래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한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에 좀 꽂혀 있었냐면 사실과 팩트와 제가 그 모든 학교들이 보면 어떤 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파트는 뭐였냐면 부모님이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나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글을 갖다 쓰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이미지가 약간 좀 타격이 있고요. 뭐 그래도 블로그 글을 하나 썼는데 어드미션 담당자가 막 이메일까지 오고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카디건 마운틴 스쿨 리뷰를 좀 더 잘 다시 한번 좀 색다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왜 그때 그 커멘트 블로그에서 그런 커멘트를 달렸던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세컨드리 보딩 스쿨에서 페이 이글브루 그다음에 이게 많은 주니어 보딩과 세컨드리 보딩 학생들 원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원서 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2년 사이에는 물론 카디건 마운틴 스쿨은 되게 명문 보딩 중에 하나, 명문 주니어 보딩 중에 하나죠. 워낙 그 당시에는 이글브룩과 페이의 위상이 너무 셌었어요. 왜냐면 주니어 보딩이라 그러면 이글브룩 페이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각인이 한국 분들한테 되게 많이 되어 있었었고요. 카디건은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 커리큘럼과 그 퍼실리티와 그 많은 카디건에 대해서 약간 좀 가치가 좀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던 시기가 카디건 마운틴 스쿨이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카디건 마운틴 들어갔었을 때 원서를 쓰는데 그때가 카디건 마운틴이 어떤 시기였냐면 중국 학생들을 되게 많이 받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되게 많은 학생들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인터내셔널 스쿨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카디건 스쿨에 들어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니어 보딩 중에서 이글브룩과 페이의 그 당시에는 SSAT랑 토플 점수와 주니어 토플 점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ESL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왜냐면 맞는 말이잖아요. 유학을 하는데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ESL 프로그램이 이렇게 코스가 잘 이렇게 만약에 갖춰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었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 명문 보딩 스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가 이슈가 되면 안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명문 보딩 중에서 토플 점수를 요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평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토플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에서 2012년도에 카디건 원서를 쓰는 시기에 때는요.
주니어 부딩도 많이 파퓰러 되지 않았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되게 많이 점점점 많이 봤던 시기에 제가 그 카디건 마운틴의 학생을 갖다가 3, 4명을 갖다 보내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가 합격시켰던 학생 한 명이 토플이 56점인데도 카디건 마운틴을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면 카디건 스쿨에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학생의 포텐셜이 좋았었던 건 맞고요. 그 액티비티 리스트도 맞고 원서에 대한 내용들도 좋았고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카디건 마운틴에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카디건 마운틴에서는 ESL 프로그램을 되게 활성화해서 되게 잘된 ESL 클래스를 많이 만들었던 학교가 카디건 마운틴이었던 것 같아요. 페런츠 위켄드에 그 이제 카디건 마운틴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커리큘럼을 갖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을 합격시키고 약간 좀 걱정되잖아요. 다른 학생 제가 보냈던 학생들 같은 경우 페이하고 이글브럭을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토플 점수도 거의 되게 높은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56점을 받은 학생을 이제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가서 그 학교를 카디건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는지에서 이제 페어런츠 위켄드에 딱 들어가서 그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보면은 오셔가지고 그 학교에 페어런츠 위켄드 들어가서 카디건에 들어가서 보시면 학교 수업을 참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ESL 클래스를 참관할 수 있었었고 그 ESL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신 경험이 있었던 ESL 선생님의 수업이었어요. 그때 왔을 때 제가 그 가지고 있던 그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그 카디건에서 그 ESL 클래스를 서포트하는 그 선생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아마 그 선생님 와이프가 아마 한국 분이신데, 한국 분이 그 카디건 마운틴 스쿨에 일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서머 캠프도 많이 주관을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카디건 마운틴의 원서를 갖다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카디건 마운틴에 되게 많은 한국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고 중국 학생들도 활성화가 되면서 매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ESL을 들은 학생들도 있는데 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잘한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중국 학생들도 되게 많이 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카디건 마운틴이.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교에서 펀딩도 그렇고 학교가 도미토리도 되게 많이 세우고요. 새로운 아카데믹 빌딩도 되게 많이 세워서 2016년도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2018년도에 또 카디건 마운틴 보딩스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와, 너무 많은 아카데믹 퍼실리티가 너무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써놨던 글 중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됐었던 거냐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서 뷰는 뭐였냐면, 카디건 마운틴 스쿨이 처음에 왔을 때, ESL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한국 학생들이 약간 영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잘하던 학생들도 카디건 마운틴에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2012년부터 시작해서 16년 사이에,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할 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엔더버 엑시터부터 시작해서 초트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디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 관리했던 학생 같이 56점을 맞았던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이 이제 카디건에서 ESL을 듣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영어가 ESL을 듣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막 이제 56점을 들었던 학생이 메인스트림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막 드라마틱하게 영어가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할 때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면 ESL을 좀 많이 테이크했던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결과가 많이 좋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서 그 상담을 하면서 토로했던 내용을 갖다가 저는 그때 블로그가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읽지도 않았었고 관련돼서. 근데 저희 그냥 개인적인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딱 올렸었는데 그 이야기로 갑자기 아무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드미션 막 담당자도 저한테 이메일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카디건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 했거든요. 제가 말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카디건이 정말 최단기로 너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다시 들어가서 카디건을 봤었을 때랑 2012년도와 2014년도의 카디건은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주니어 보딩도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카디건처럼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렉토리나 그다음에 비맨 이런 학교들도 되게 많이 요즘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왔었을 때 있던 견해가 이렇게 이슈가 돼서 막 와서 내용들을 좀 느끼게 되면 상당히 재밌었던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카디건의 위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아카데믹 프로그램도 상당히 되게 리거러스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컴피티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카디건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에 있는 카디건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카디건은
이제는 주니어 보딩에 가장 명문 주니어 보딩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 누가 2위를 달수 없을 만큼 되게 좋아진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카디건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학교고요. 이제부터 좀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아카데믹이 되게 스트롱하고 좀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카디건을 적극 추정을 할 만큼 저 마음속에서도 카디건은 되게 좋은 학교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토플 50점대 학생을 갖다 카디건을 붙였으니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글브룩에서 토플이면 영어가 좀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 이글브룩은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카디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교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카디건 같은 경우는 정말 7년 사이에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4년 전, 5년 전 정보가 오히려 더 오래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딩 스쿨을 갖다 선정하셨을 때 부모님 이게 지금 나 홀로 보딩 시리즈잖아요. 부모님도 혼자서 원서를 잘쓸수 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갖다 파악하고 그 학교 정보를 얻을 때는 꼭그 학교의 그 보딩 스쿨에 대해서 그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마 되게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팁인데요. 이 학교가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 이 학교가 얼마만큼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맞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티어 1 보딩 스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보딩 스쿨의 그 홈페이지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거든요. 정말 많은 컨텐츠가 되게 액티브하게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학교라는 걸 실제로 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테크놀로지는 높아져서 홈페이지는 변하긴 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은 부모님들 눈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는. 그래서 제가 카디건 마운틴에서 딱 들어가서 보면 아 진짜 2009년의 홈페이지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서 카디건을 보게 되면요. 일단 뉴햄스처에 있고요. 뉴햄스처에서 올라가는 그때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보스턴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3시간 동안 걸려서 스트레스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번에 올라갈 때 인터뷰 들어갈 때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카디건이 뉴햄스처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디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터뷰를 볼 수도 있고 주니어 보딩 지원을 할때뭐 페이를 듣고 렉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켄트가 있고 인디언 마운틴 있고 이쪽 같은 지역에 안에 있는데 카디건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뉴햄스처까지 올라가야 돼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좀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한번 올라가시면은 한 3시간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하시면 막 정신 없으실 거예요. 카디건 같은 경우는 꼭 하루 인터뷰를 갖다 잡으시고 그 인터뷰 당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인터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트머스 칼리지를 갖다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다트머스 칼리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포메이션 섹션을 갖다 꼭 참가하시고 칼리지 투어를 꼭 하시고요. 왜냐면 그날 카디건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하는 인터뷰 날짜를 잡으시고요. 다트머스를 꼭 가보도록 하세요. 제가 왜 카디건을 가보라고 하면 카디건 마운틴의 그 양식은 다트머스의 양식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다트머스 칼리지를 딱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 사막기지의 느낌? 왜 아이비리그인가? 이런 거 갖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보시면은 음식점 맛있는 곳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뉴햄스처를 드라이브해서 가는 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뻐요. 근데 정말로 이쁜데, 정말로 이쁜데, 정말 똑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한 스트레이트로 3시간 동안 막 가셔야 되는데, 스키 리조트도 되게 잘돼 있고요. 뉴햄스처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3시간 만이라는 게 되게 정말 멀어요. 생각보다 많이 멀거든요. 이거 카디건 마운틴에서 그 운전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좀 준비를 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디건 마운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시지만 저기 강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요. 새로운 아카데믹 빌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퍼실리티 와이즈는 카디건 정말 좋은 학교는 맞습니다. 명문 학교로 학교들이 너무 좋고요. 드디어 카디건 마운틴 소개를 했네요. 아, 저 아직까지 카디건 하면은 그 어떤 기억이 뭐냐면 제가 학생의 인터뷰가 아침에 너무 일찍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이 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막 넥타이랑 막 인터뷰 막 준비해서 챙겨서 가고 있는데 좀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좀 많이 밟았거든요. 그래서 스피딩 티켓을 카디건에서 벌써 카디건에서 가는 데만 스피딩 티켓을 벌써 200불짜리를 두번 끊었던 기억이.